우리 지역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는 지역 인물 탐구 순서입니다. 국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옹기장 집안의 명맥을 4대째 이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25호 이무남 옹기장을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현재 62연입니다. 62연 했는데 딴데뭐 가보지도 안 했고, 딴데뭐딴거할 수도 없고, 꼿꼿하게 그렇게 해 나왔어요. 정성에 자리 잡은 거는 원래 오색 점토가 대한민국에서 오색 점토가 한 군데서 다섯 가지가 흘긴 하는 데는 10밖에 없어요. 그래서 흙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물건도 좋은 게 나오고, 그래서 정찰을 여기서 하게 돼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원래부터 뭘 만드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물론 사람이 막 계속 하면은 지운 경우도 있잖아. 지운 경우도 있고, 이거 만드는 게 문제가겠고, 이거 불 때는 게 굉장히 하기 힘들어요, 이게. 밤낮으로 일주일을 그불 때야 되거든. 불뗄 적에는 말이야, 뭐, 딴 사람들은 다 자고, 혼자서 이렇게 불 떼고 할 적에는 고독하잖아. 그럴 적에는, 아이고, 내가 이거 치워버리고, 그만해, 이거를, 그, 딴걸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가 있지. 가 있는데, 또 온기를 내다보면 뭐잘 나오고 이런 거야. 그게 삭제가 되고 그렇게 반복으로 말이야. 그게 이제 삭제가 됐더라. 그게 제작은 요 남북에는 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물려서 돌리는 것인데, 이거는 해보면 상당하게 맞아. 아마 천재라, 내가 생각해도 천재라도 흉을 못 내요. 흉을 그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상당하게 그 고생을 그 많이 그 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요, 아들한테 이거를 물려주겠다 이런 거는 한 번도 말이야, 뭐,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시중에서 나오는 거는 싹그없이 수작업을 했는 게 아니겠고, 전부 기계로 하고, 또, 굽는 과정도 가스가마, 기름가마, 이런 데서 막, 그, 매다기 달아놓고 말아, 수월하게 굽고, 또, 釉약칠을 하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이제 釉약칠을 하는데, 그 온도 차별, 이 우리 거 하고, 나무 장작으로 떼는 거하고 차별이 많거든. 우리 거는요, 온도가 1200도 고온 온도에서 굽히 나오기 때문에, 어떤, 바로 식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소화를 잘 시키고 그렇게 나오는 거지. 특징이지. 우리 집 아들이요, 다 손재주는 다 좋더라고요. 내가 볼 적에는. 그러나 성격이 전부 다 달라요. 성격이 달라가지고, 암만 저 아버지가 뭐 사형제 다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성격하고 모든 것이 맞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또 고생도 많이 했는 사람이고, 야, 이거 희망이 없으니까 너들은 나보다 다 뭐, 글한 개라도 더 배웠으니까, 좋은 곳을 이제 찾아서 살아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내가 얘기를 했고, 그 막내는 지가 스스로예. 엄마 달고 드니까 나한테는 뭐 최고로 그 아들이라 할게. 다음은 말이야, 막그 10명이나 20명이나 이렇게 그어저저 차출을 해가지고, 그러면 정부에서 다 배울 때까지 그 지원을 좀 해줬으면, 이게 제일 최고로 좀 이렇게 바라는 게. 그래야 저 배우는 사람 있지, 그 외에는 없어요. 이거 옹기 만든 사람 없어요. 전부 시중에 나오는 거는 기계로 만들고,
그러나 이게 아직도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거를 참 웃대서 해니르는 거를 그걸 좀 끝까지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이렇게 기구를 만들었는지 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게 제일 아쉬운 것이 그래서 이 맥을 이어 나가라 하면은 아주 나와 같은 아주 흙을 갈고 주머니를 끓여서 만드는 사람을 말이야 이렇게 나무 좀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아 그게 자꾸 흘러서 맥을 안 이어가나 하는 것도 그 생각이 듭니다.